네, 임팩트에서 멈추는 스윙 교정. 아, 임팩트에서 과연 나는 멈추고 있을까? 아니면은 진짜 미꾸라지처럼 쏙 몸이 잘 빠져나가고 있는가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일단 볼을 두 개를 쳐볼게요. 자, 멈추는 스윙과 멈추지 않는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해볼게요. 제가 손목을 쓰는 것도 고의적으로 뭐 플립 이렇게 한다든지 뒤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이제 U 클럽인데요. 52도 이제 갭 웨지입니다. 자, 제가 딱두 가지 스윙을 하는데 하나는 몸이 멈춘 거고 하나는 멈추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멈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피드를 고의적으로 팍 줄였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냥 대강 쳤습니다. 네. 66m 갔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조금 살살은 쳐도 세게는 안 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몸이 멈추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왔네요. 스윙 크기는 이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작았죠. 네. 고의적으로 좀 작게 했거든요. 근데 비거리 차이는 거의 두 배네요. 그죠? 66m랑 118m랑 이제 풀스윙을 하면 이제 훨씬 더 가겠죠. 스윙을 하면서 이제 몸이 멈추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몸이 스윙을 하면서 멈추다 보면은 아까 우리 류가영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멈추면 이게 못 돌겠죠. 이 몸이 돌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이 돈다 안 돈다의 문제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쪽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쭉 왔어요. 임팩을 딱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제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이 부분이 제 왼팔보다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돈 거고 이렇게 하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왼쪽 팔꿈치가 내 옆구리를 지나치게 되면 이게 바로 몸을 멈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측면 화면에서요, 보실 텐데요. 저희한테 질문이 굉장히 자주 오는 게 있어요. 뭔가요? 나는 치킨윙 아닌가요? 이렇게. 치킨윙 고쳐주세요. 자, 옆 화면에서 저를 보시면은 제가 동일한 조건으로 스윙 모양을 팔로우드에서 멈춰볼게요. 보십시오. 자, 이것에, 이게 치킨윙인가요? 팔꿈치가 보이네요. 그죠? 뒤쪽으로 자, 근데 여기서 빠졌어요. 동일한 조건에 제가 팔꿈치 그대아래 가만히 있어요. 있는 조건에 제가 만약에 제 왼쪽 옆구리가 먼저 돌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치킨이 또 아니죠? 네. 이러면 치킨이 되고. 이러면 치킨이 아니고. 네. 치킨이 아니고. 그럼 치킨의 차이가 골반 회전 차이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보면 치킨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연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치킨윙이 아니신 분이 10분 중에 9분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윙이 문제가 아니라 스윙을 하시면서 몸을 자꾸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다 보니까 치킨윙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여러 많은 선수들이 임팩을 하고 나면은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대다수의 선수들이 왼팔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른팔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게 꼭 치킨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스윙을 할때 멈추지만 않을 수 있으면 정말 놀라운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6번으로 볼을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클럽은 몸이 멈춰도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긴 클럽일수록 몸을 잡잖아요. 그러면 볼이 제어가 잘안 돼요, 일단. 이것도 역시 제가 스윙을 꽤 스피드를 준 거거든요. 네. 근데 155m 갔죠? 근데 이번에는 또 훨씬 이제 가볍게 쳐볼게요. 가볍게 잡으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팔로우 투로 높고 그냥 조금 빼서 한 반스윙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게 또 훨씬 멀리 갔죠. 그건 한 30m 정도 더 갔어요. 이 몸통 턴이라는 거는 체중을 실어주고 다운 스윙을 할때 힘을 실어주고 몸도 열리게 해주고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믿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실 거예요. 박신영 아나운서도 전에 네. 제가 골프를 조그만큼 가르쳐줬는데 그때 저를 안 믿을 땐 잘 안 되더라도 잠깐 믿으니까 갑자기 200m라는 200야드라는 놀라운 비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번에 저 한번 믿어주시면 제가 실망 안 시켜 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왼쪽 어깨 있죠? 네. 그리고 겨드랑이 아래 제 옆구리 라인이 이게 몸통이에요.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자, 제가 왼쪽 어깨를 약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말아볼게요. 왼쪽을 이렇게 한번 말아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말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말아요. 자, 이 상태가 몸이 약간 꼬인 상태죠. 그죠? 말아있는 상태예요. 자, 네. 말아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에 이 마른 것을, 마르면 여기 늘어나겠죠? 늘어난 걸 이걸 빼면, 늘어난 걸 없애버리면 왼팔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아니, 이렇게 약간 늘린 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늘린 상태로 쭉 가면은 되지 않을까 하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했다가 조금 이렇게 늘리시고 늘린 걸 유지한 채로 좀 가면은 되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게 주 관건이에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들어갈 때 제가 여기를 약간 늘렸던 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좁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모토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딱 했을 때 되면은 정말 좋겠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늘린 상태로 볼을 때리게 하려면은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는 이 몇 가지 단계를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드레스 모양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이렇게 합니다. 손이 우측으로 갔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조금 늘어나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왼쪽으로 몸을 기댑니다, 이렇게. 기대요. 자, 왼쪽으로 갔죠, 제가? 네. 왼쪽으로 좀 갔어요. 기대요. 이렇게 가면 체중이 다 왔겠죠? 체중이 다 왔죠? 그럼 왼쪽 다리가 좀 무거워졌겠죠? 체중이 왔으니까. 자, 체중이 왔어요. 자, 가만히 있고 체중이 왔어요. 왔어요. 왼쪽으로 제가 왔어요. 몸이 왔어요. 그죠? 자, 이게 1번. 자, 2번은요. 자, 백스윙 이렇게 살짝 했어요. 살짝 이만큼 하세요. 이만큼 하신 다음에 이 손을 잘 보세요. 이 손을 약간 저쪽으로 내밉니다. 저쪽이에요. 우측 방향이죠? 반대로요? 우측인데 우측 어디냐 하면 제 오른발 약간 바깥쪽이에요. 오른발 약간 바깥쪽. 자, 이쯤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위드 한번 보세요. 자, 손이 약간 저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안 오고 좌측으로 안 가고 약간 우측으로 가죠. 자, 훌륭한 선수, 투어에서 볼을 치는 훌륭한 선수들이랑 아니신 분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이거예요. 투어 선수들한테 스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다운스윙을 할 때 손이 조금 빨리 팔꿈치가 약간 빨리 펴지면서 손이 저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오게 되면 손이 좌측으로 진행을 하면 손목을 아무리 꺾고 있어도 이게 풀려요. 좌측으로 진행을 하면. 근데 우측으로 손이 진행을 하면 손목이 오히려 꺾여요. 손이 약간 우측으로 진행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약간 우측으로 진행할 때 저는 몸이 약간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크가 커지겠죠. 좀 과장되게 가니까. 표현하면. 좀 네.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몸과 팔이 반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엇박자잖아요. 어려워.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쉽게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여러 레슨을 하면서 이걸 해봤을 때 여성분들이 좀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됐거든?
됐거든. 아. 됐거든. 이거 비슷해요. 약간 밀어내는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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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거든 할 때 내 몸이 약간 뒤로 가죠. 팔은 절로 가고. 그죠? 됐거든. 이거를 어디로 하냐면 이쪽으로 하세요. 자, 오른발 약간 바깥쪽. 여기다가 됐거든. 아. 해 보겠습니다. 됐거든. 아니 지금 아까 믿냐고 해가지고 320명 넘는 분들이 믿습니다. 골반의 마술사 믿습니다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 재밌었어요 되게. 제가 신준교 교주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영생하실 겁니다. 네. 자 됐거든 됐거든 해보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아요. 조금 티가 납니다. 근데 정말 해보신 분만 알아요. 이걸 해보면은요, 손목이 굉장히 늦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가볍게 짧은 샷을 쳐보실 거예요. 세게 때리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그냥 짧은 칩샷 같이 치는데, 저 보세요. 저한테 제가 약간은 과장되게 해볼게요. 느낌이 나시나? 아, 바깥으로 미네요. 그죠? 저쪽으로 살짝 미는 거예요. 네, 미세하게. 저쪽으로 살짝 네. 밀 때, 손목이 꺾이죠. 밀고 내려와요. 보이시나요? 됐거든 다운 이렇게네요. 그렇죠. 그렇죠. 됐거든 네. 다운.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게 바로 풀리면은요. 좌측으로 제가 바로 손이 진행을 하면 클럽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손목을 이렇게 꺾고 있잖아요. 완전히 꺾었어요. 근데 손 꺾은 상태 가만히 있어 볼게요. 떨어져요. 손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클럽 헤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핸드 퍼스트가 거의 좀 안 돼요. 거의 약간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동작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들어 있어야 돼요. 제가 살짝 가볍게 칩샷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좀 과장되게 해볼게요. 됐거든 다운. 네. 됐거든. 네. 됐죠. 돼야 되잖아요. 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 골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 되는 골프기 때문에. 자, 다시 저쪽으로 살짝 주고 이렇게 하면 임팩을 할 때 클럽 헤드가 뒷땅에 나지 않고 앞땅 쪽으로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손목이 다운스윙을 할 때 제 체중이 이쪽으로 오는데 체중이 가죠? 근데 손목이 이렇게 풀려요. 대부분의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체중이 이쪽으로 아예 못 가세요. 우측에. 왜냐하면은 손을 바로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손이 좌측으로 진행을 하면서 왼쪽 옆구리가 바로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 바로 풀려요. 근데 저는 보세요. 이거를 좌측을 린을 하면서 손을 저쪽으로 주면 여기가 계속 벌어져요. 이거 못 내리니까 손을. 자, 이 상태로 볼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저는 손목이 좀 이렇게 많이 꺾이죠, 이게. 네. 이게 제가 꺾는 게 아니고 손을 약간 저쪽으로 쓰니까 이게 꺾이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현상이 생긴 거지 제가 고의적으로 이거를 꺾지는 굿샷. 않습니다. 지금도 가볍게 친 거거든요. 이 마법의 클럽인가 얼마나 갔죠? 비거리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방송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런 거 빨리빨리 불러주셔야지. 자, 198.3m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거 비밀이란 비밀이죠. 왜냐하면은 손목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손목이 꺾였다 풀릴 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체중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이렇게 좌측으로 주셔야 되는데 체중을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못 주시는 거예요. 좌측을 줄 때 저는 손 오른쪽으로 이렇게 됐거든 오른발쪽 앞으로 됐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아크가 크게 들어와서 손목이 늦게 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걸 좌측으로 손을 바로 가게 되면 체중이 오히려 뒤로 굴리는 거죠. 뒤쪽으로.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스윙이죠. 예, 볼 치러 나가면 동반자 중에서 꼭 한 분은 이렇게 뒤로 가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대 스윙 있죠. 옛날 스윙 있을 수 있고요. 현대 스윙하고 옛날 스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선수들은 스윙을 할 때 이 왼쪽 어깨의 끝이 있죠. 이 끝이 다운 스윙을 할 때 약간 뒤쪽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언은 약간 나가는 게 많습니다. 선수들이 앞쪽으로. 약간 나가요. 이제 더 이상 뒤에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샤프트가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샤프트 킥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비거리를 쉽게 얻는 거죠. 옛날에는 샤프트로 비거리 킥을 얻기가 힘들었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킥이 뭔가요? 킥? 킥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네. 킥이 자, 샤프트 이렇게 있어요? 샤프트 이렇게 휘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는 샤프트가 이렇게 휩니다. 그리고 볼을 치잖아요? 볼 맞을 때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꺾여요. 자, 그런데 왼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뒤로 꺾였다가 자, 반대로 꺾일 때 볼이 가장 세게 맞는 컨디션이 뭐냐 하면요. 뒤로 꺾였다가 보세요. 손이 볼이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꺾이면은 안 되고요. 이 경우가 볼이 적게 날아가는 경우고 자, 이 경우가 볼이 제일 멀리 날아가요. 그러니까 손이 약간 더 나가 있고 그러니까 클럽 샤프트가 약간 누워 있는 상태로 이쪽으로 꺾일 때 그렇죠? 샤프트 완전히 서 있는 상태로 이쪽으로 꺾이면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렉스 탐슨 선수가 이게 좀 심해가지고 볼이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연습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 샤프트를 엑스트라 스티프를 써요. 여자들은 잘 안 쓰죠. 왜 그게 쓰냐면 이게 이쪽으로 좀 덜 휘는 거죠. 자꾸 손을 이렇게 뒤에서 푸니까 이게 좀 덜 휘라고 딱딱한 걸 오히려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이상적인 건 아, 샤프트가 이렇게 이쪽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이쪽으로 꺾이면 아, 비거리가 제일 많이 가는구나.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 컨디션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한 건 이게 어려운 상태 그냥 핸드 퍼스트. 핸드 퍼스트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는 이 웨지를 가지고 한번 쳐 볼게요. 웨지요? 네. 예, 웨지를 가지고 스핀을 줄 때도 있잖아요. 자, 완전히 하이랍샷을 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로우볼 스핀 치지 않습니까? 낮게 가서 볼 탁 서는 이런 볼 치잖아요. 낮게 쫙 가다가 그럼 낮게 가서 치는 거는 이렇게 핸드퍼스트가 되는 상태라 해야 돼요. 근데 핸드퍼스트를 손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손이 빨리 풀려가지고 보통 뒷땅을 많이 내요. 그래서 손이 약간 오른쪽 오른발 바깥쪽 대거든 이게 있으면 보세요. 제가 약간 이게 제 손목이 약간 꺾이죠. 네. 다운스윙 할 때 풀리는 게 아니고 약간 꺾여요. 느낌이 나세요? 살짝 꺾이죠. 그러면 이게 핸드퍼스트가 되면 맞으면서 볼이 클럽헤드가 굉장히 가까이 들어가서 맞아요. 그러면 이게 로우볼 스핀이라는 게 걸립니다. 로우볼 스핀이라는 게 제가 그 방법으로 제가 이건 52도거든요.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섰다가 치고 섰다가 치고 이러니까 거리는 130m 정도 갔어요. 52도면 130m면 된 거죠. 비거리를 더 내고 싶으실 때에도 손목이 이렇게 일찍 풀리면 사실 비거리를 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까 류가영 프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손목이 뒤에서 이렇게 풀렸어요. 아까 이 모양 보여드렸죠. 네. 스쿠핑이 되면은 이 로프트가 제가 이게 52도라고 했잖아요. 52도인데 저희가 이거를 몇 도를 엎어서 치냐 하면은 3분의 1을 엎어서 쳐요. 오. 52도에 3분의 1이면 얼마죠? 3분의 1이요? 네. 17점 몇? 그러면은 52에서 17을 빼면 얼마죠? 52에서 17을 빼면 35요. 35. 그러면 저는 35도로 때리고 이거 핸드퍼스를 못 하시는 분들은 52도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이 한 4클럽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4클럽을 더 긴 클럽으로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볼이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긴 클럽으로 더 그래요. 이렇게 클럽이 길어지면 이게 6번 아이언이거든요. 9번인가요? 6번인가요? 6번, 6번이죠. 알겠죠? 자, 긴 클럽으로 칠수록 그게 더 심해요. 이렇게 제가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약간 저쪽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몇 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약간 왼쪽으로 순서대로 몸이 약간 왼쪽으로 린 하는 동안에 약간 됐거든 하면 오른발 쪽으로 한번 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이 딱 옵니다. 이거 해보시고 나서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왜 깜짝 놀라냐 하면은 체중이 넘어가면서 이제 비거리가 걸리고 네. 손목이 늦게 풀리니까 손목은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만히 놔두고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이거 하면서 움직이면 움직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손목 어떻게 풀었는데 얘가 핸드버스가 돼야 되는 거지. 얘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끌고 올 수, 아까 육아용 프로도 가만히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끌고 오면 얘가 풀려요. 그럼 힘을 못 쓰겠죠? 가만히 끌고 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가만히 끌고 오면 저는 가만히 끌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때 제가 체중을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윙을 합니다. 여러분, 스윙이라는 게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골프 스윙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체중이 얼마나 좌측 이동이 잘 되고 이 몸이 먼저 가면서 팔이 몸을 앞지르지 않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 손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거의 비거리와 모든 것을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이 다운스윙을 할 때 약간 우측으로 움직이고 나는 약간 좌측이고 요걸 연습을 조금만 해보세요. 기월도 길지 않습니까? 요걸 해서 느낌이 요만큼만 오시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뒷땅을 적게 치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이 샷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샷을 치시는 여러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게 어떤 네. 거냐면 드라이버나 우드 유틸도 같은 방식으로 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히 같습니다. 제가 가장 큰 오류를 범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스윙을 하실 때 저희가 아무래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매트에서 이제 앞에 한 뭐 200m나 100m 정도 있는 이런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서서 스윙을 하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손을 뒤에서 풀어가지고 약간 퍼올리는 모션으로 볼이 맞았을 때는 볼이 이렇게 조금 떠서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볼이 좀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필드에 나가보시면은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눌려가지고 맞았을 때가 볼이 가장 멀리 갑니다. 그리고 클럽 별 얘기는요. 할 수만 있다면 핸드 퍼스트가 많은 상태로 때리면 때릴수록 볼은 확실히 멀리 갑니다. 됐거든 효과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550명 가까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장표공방님께서는 밀 때 왼팔이 미는 느낌이 나야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왼팔 아니고 두쪽 양팔인데요. 양손을 갖다가 제 오른발 바깥쪽 여기 있죠. 여기 바깥쪽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 밀어보세요. 내려 미는데 내려 밀 때 제가 좌측으로 약간 이동하세요. 이렇게 여기 누가 있는데 여기다가 됐거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른발 바깥쪽에 됐다고 양손으로 양손으로 됐거든 할 때 주의하실 게 보세요. 저는 제 손목 잘 보세요. 손목을 뒤로 꺾죠. 됐거든 이렇게 뒤로 꺾죠. 됐거든 자 요건 됐거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제가 린을 왼쪽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빡 들어가면서 왼 다리에 체중이 빡 걸려요. 그러면 됐거든 하면서 확 돌아 들어올 때 그냥 확 일어나면서 볼 빡 때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센세이션이 생겨요.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거 조금만 했는데도 뭔가 스윙이 바로 손목이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크가 다운 스윙할 때 선수들이 아크를 크게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느낌 나실 거예요. 선수들은 다운 스윙할 때 아크가 커지거든요. 좁아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손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당연히 아크가 커지죠. 그럼 굉장히 큰 스윙의 차이가 생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몸이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될 때 머리도 약간 왼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가운데를 지키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네,
좌측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안 되지만 조금 좌측으로 나가는 건 괜찮아요. 조금 좌측으로. 근데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조금 잡아주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그 어깨의 끝 라인이 임팩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전보다 약간 더 왼쪽으로 이동해서 맞는 것이 요즘 현대 골프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좌측으로 나가서 맞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핸드펄스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체중 이동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볼을 조금 더 강력하게 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알렉스님께서는 심프로님, 임팩트 시 핸드퍼스트는 어드레스 시 핸드퍼스트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 자,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어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제가 지금 평균 일반적인 어드레스인데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이만큼 돼요. 제가 임팩을 할 때는 실제로 한 이 정도 나와요. 거의 굉장히 심해요. 심하고, 그런데 이때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예 손을 왼쪽을 빼놔 놓고 이렇게 빼가서 이렇게 스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 하면은 손이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에 백스윙을 크게 아크를 뺄 수가 일단 없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너무 스트롱 그립이 잡히기 때문에 볼을 실점 치시다 보면은 이제 높은 고탄도의 볼을 못 해드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탄도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저탄도만 나오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스윙을 좁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체중 이동도 안 되고 조금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박원진님께서는 됐거든 동작할 때 보잉 동작을 함께하면 좋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언제 보잉 동작을 해요? 됐거든 동작을 할 때. 아, 됐거든 할 때? 네. 됐거든은 보잉 동작 아니에요. 보호는 이건데요. 됐거든 할 때는 이거죠. 자, 이렇게 손을 손등 쪽으로 손을 살짝 젖히셔야 돼요. 됐거든 할 때. 손등 쪽으로 젖히면서 코킹을 만드시는 거예요. 됐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손목을 푸는 게 되니까. 이렇게. 됐거든.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돼요. 됩니다. 됐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아까 드라이버 설명은 해주셨는데 안 보여주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거든요. 어느 거로요? 드라이버로, 아, 드라이버로 지금 오늘 가르쳐주신 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게 뭐 스윙이 빨라가지고 자, 느리게 해보고 제가 볼을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보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클럽 헤드가 가까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볼 스피드가 급진적으로 늘어요. 오, 굿샷! 지금 제가 73마일인데요. 제가 보통 74에서 몸이 풀리면 한 76 사이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안 풀린 거로 치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볼을 맞출 때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해요. 이렇게 됐거든요.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심하게 핸드포스를 맞춰요. 그럴수록 볼이 훨씬 더 멀리 갑니다.